오케이, 아시아품이다. 자, 여러분들, 뒤에 딱 꽂는 순간, 리튬 폴륨 제일 많이 쓰니까 리튬 폴륨, 밧데 타입을 리튬 폴륨 타입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눌러서,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두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리튬 폴륨에 바란스 모드가 돼 있고, 이거 당연히 꽂아야 돼, 이렇게요. 꽂고 난 다음에 XT60에서 쭉, 그 다음에 25로 지금 변환치 시켰고요. 중요한 건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잖아요. A부터 할까요? 3.5V로. 왜냐면 얘네가 5V로 하시면 힘이 좀 많이, 힘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깊숙하게 충전하려면 3.5V 줘요. 옛날 때는 막 7600mAh로 막 7A 때렸거든요. 7A 때리면 일단 이 티백이 7A로 갈 수도 없고 5A까지니까요. 그리고 배터리를 빨리 먹이면 그만큼 런타임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유행이 3.5로 하신다. 그리고 14.8V는 바로 꽂으면 14.8V 되는 이런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길게 됩니다. 길게. 오케이. 자, 충전되죠? 그러면 스탑 할 거냐? 컨펌 진짜로 할 거냐? 말 거냐? 진짜 한다. 진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말고 내가 이런 퍼센트 말고 물병 같은 거 말고 하나만 되면 38. 캬, 좋네요. 그렇죠? 1번이 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2번을 갖고 2번. 2번 이제 스타트 안 했잖아요. 자, 스타트 길게 둡니다. 길게 둘래. 리리. 자, 이제 길게. 누르고. 대충 되고. 자, 컨펌 진짜냐? 누르고. 근데 저 가지고도 34%밖에 안 됐어요. 30% 이하 내려가면 배터리가 이제 맛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삐삐를 제가 꽂아놨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더 논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1분도 원래는 이제 놀면 안 되죠. 사실은. 예. 다시. 여기서 한번 누르면 38, 37, 39. 얘는 8인데 얘는 7이고 9잖아요. 얘가 이제 먼저 올라가거나 얘는 따라 올라가거나 아니면 서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다려주면은 자기들이 슬슬 맞춰줄 거예요. 이번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리튬 폴륨 배터리가 바란스 하는 역할. 요 바란스 선. 그러니까 메인 잭은 여기 메인 잭이고요. 바란스 잭을 믿고, 자, 그리고 충전기를 믿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 잘 하시면, 이제 300번에서 500번까지 도는데, 중간에 완전 과방전 시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충전기 할아버지도 못 살려요. 그래서 항상 충전기도 믿고, 배터리도 믿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모드는 웬만하면 스토리지 모드를 3개월에서 6개월에서 안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스토리지 모드도 한번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일부러 충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 없다고 하면 3.7이면 아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바란스만 하시겠다 하면 살짝 충전하셔야죠. 바란스만 올려서 살짝 볼테지만 살짝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케이 배터리와 함께 요 궁합 100 티백 T100도 있고 T200도 있는데 정말 궁합 잘 맞는 제품입니다. 자, 사용 잘 하시고요. 볼테이지 누르고 엔터 버튼 누르면 충전 바로 됩니다. 오케이. T100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요. T100 많이 팔리고 있어요. T100 좋아요. 역시 아시라이프. 오케이.